너라는 걸 죽도록 증오하니까. 모르시! 당신아 모르시! 남산구에서 대이변이 일어나. 네가 사퇴 안 했으면은 남산국교 죄다 싹 쓸었을 텐데. 그러게 말이야. 생각할수록 아까워 죽겠어. 죽서서 개졌잖아. 이화연 후보 나보다 훌륭한 분이에요. 오랫동안 국회의원 준비했고 누구보다 이 지역구에 대한 애정도 많고요. 아니 저기 저 그나저나 저 백이자 좀 한번 집으로 좀 데려와봐. 아니 선거 치르라고 했었는데 내가 저 계장이나 해가지고 그냥 만나게 밥 좀 한번 해주고 싶어서 그래. 응? 백이자님 이제 만나는 일 없을 거야. 많이 바쁜 사람인데 내가 너무 시간 뺏었어. 난 유라만 있으면 돼. 엄만 유라랑 뭘 하고 놀지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고 좋은데 우리 유라는 엄마랑 뭘 하고 싶어? 나 아빠 보고 싶어. 엄마 이제 안 바쁘면 아빠랑 엄마랑 다 같이 놀러 가고 싶은데 그래도 돼? 어? 머루씨 나들 어디 가라는 거야? 나 아무데도 갈 데 없는 거 당신이 잘 알잖아.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어차피 쭉 고아로 살았는데 외톨이로 돌아간다 해도 억울할 거 없잖아. 머루씨 내가 다 잘못했어. 다 용서하고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. 머루씨 제발 문제를 열어줘. 하나님, 저 아이를 버린 거는 저예요. 제가 저렇게 된 거는 내 죄라고요. 내 목숨 드릴 테니까 쟤를 제발 따뜻한 곳에서 좀 재워주세요. 제발요 하나님. 그 가용계 사랑하는 사람 붙잡고 1년이라도 아니 달 한 달만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나는 이보다 더한 짓도 할 수 있어. 제발 우리 달래 좀 살려줘. 하지만 연민은 연민에서 끝나야 돼요. 조금이라도 오빠를 위한다면 여기서 멈춰줘요. 엄마가 실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. 집 앞이에요. 잠깐만 나와요. 우리 애기예요. 절대 이렇게 못 헤어져요. 미안해요, 연우 씨. 지금은 힘들겠지만 곧 괜찮아질 거예요. 우리의 사랑에 죄가 되면 안 되잖아요.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성으로 연결되며 삐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아니에요. 예. 안녕하세요.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잠깐 시영 씨 좀 볼 수 있을까요? 오늘 꼭 할 말이 있어서요. 아유, 저 그러지 말고 여기까지 오셨는데, 아유, 들어가요. 차는 잔잔하게. 저 미안하지만 이저 밤도 늦었는데 그 다른 날 보는 게 좋겠어요. 신영이도 또 지금 고단해서 자는 거 같고. 아이, 자기 누가 잔다 그래요? 방금까지 저 불 켜져 있던데. 저기 내 말대로 해요. 응? 자식 키우는 엄마가 밤중에 애 해고 있어야지. 또 그리고 오늘만 날인 것도 아니고. 네, 알겠습니다. 그럼 다시 들리겠습니다. 아유, 진짜네. 아니, 어떻게 저렇게 고마운 사람을 그냥 보내요? 내 신영이한테 말도 안 해보고. 네.